충북 오창으로 입지를 결정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습기를 구상 중입니다. 오창에 유치되는 4세대 방사광 가습기는 둘레가 적어도 800m로 기존 포항의 3세대보다 3배 가까운 크기입니다. 방사광의 빔 사이즈는 0.1나노미터로 현재 전 세계에서 빔 사이즈 0.5나노미터 미만인 4세대 방사광 가습기는 모두 6대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로 기초과학 연구 위주였던 기존 대형 가속기 활용 목적을 다목적으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청 소회실에서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대학과학기술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보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기초과학 및 소재부품 장비 산업 분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정주 여건을 조성해 다양한 연구활동과 과학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역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발령하며 오는 24일 자정까지 도내 클럽 5곳과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3곳 등 850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시설은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기업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민족통일충북협의회가 1,000만 원, 주식회사 태강기업과 주식회사 나이스레이저는 합쳐서 2,000만 원, 주식회사 동신폴리캠은 1,00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금 46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진드기류의 분포 실태를 조사하고 진드기 매개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서식지를 대상으로 참진드기를 채집하고 채집된 진드기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드기에서 감염병 관련 바이러스나 세균이 검출될 경우 선제적 대응 예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전망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제천시 청전동에 짓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제천시는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청전동 공공실버주택에 지금까지 28세대가 계약했고 남은 62세대 입주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매달 최대 2만 원씩 1년 한도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중단했던 실내 체육 문화시설 운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 체력인증센터가 다시 문을 연 데 이어 12일 김득심 문학관 상설 전시실과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이 15일에는 휴양 위락시설인 자구산 휴양랜드가 운영을 재개합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을 보완할 새로운 도심 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 가능성을 따져보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청주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이 적합한지, 어떤 노선이 적정한지 등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